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서산 수박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충남 서산의 한 면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공무원들이 수박을 먹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권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내용의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입니다. 이 글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고 민원인과 다른 시민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난 5월 27일 충남 서산의 한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하였는데요. 민원인은 자신이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며 공무원들이 부끄럽고 괘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영양사고 자영업 20년 차라며 엄연히 일을 보러 간 지역민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네는 게 맞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공무원들의 부모 교육과 공무원 교육을 비판하고 저런 것들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민원인은 해당 글을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며 많은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런 민원인의 태도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박을 권하지 않았다고 부모욕까지 할 일인가? 공무원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면사무소 직원분들 신경 쓰지 말고 더운 날 수박 더 드시고 힘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공공서비스 질은 저런 사람들이 깎아먹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잊어지려고 하니 민원인은 해당 글들을 보며 5월 30일 탑글을 달아 또다시 서산시청 게시판은 화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면사무소를 방문한 지역민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있는 태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수박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던 중에 민원인과 마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원인에게 수박을 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들이 수박을 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부모 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을 비판하거나 세금을 내는 자격으로 월감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따뜻한 인사나 작은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양측 모두 기분 좋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